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때부터 약간 너한테 되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. 그냥 너를 알고 싶고. 어때? 처음 봤을 때? 처음 다 같이 봤을 때? 처음 만날 때? 첫인상 그거 할 때 이제 토마스 기차라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막 후쿠라고 막 놀렸거든. 그렇게 솔직히 여자라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였는데 그냥 너무 잘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정타로 이제 난 너가 그렇게 되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. 그, 아 진짜? 정말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됐어. That it was a good day. Not much to do but just stay.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어, 되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. 어, 그래서 그때 되게 너한테 관심이 갔지. 그랬구나. 난 전혀 몰랐어. 그리고 저번에는 여자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. 근데 이번에는 나한테 이제 선택권이 생겼더라고.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시게 될 텐데요. 11의 댄서분들 모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. 좀 색다른 뮤비가 될 것 같네요. 10인의 단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은 이 두 분이 되실 겁니다. 단체 뮤비 안에서 두 분은 어떤 분과 춤을 추고 싶을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에게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랑 같이 춤출래? 춤출래? 나랑 같이 춤출래? 나? 나랑? 파트너로? 뭐 누구 있어? 그래요? 응. 고마워. 아, 난 고맙지. 어, 내가도 고마워. 같이 해줘서. 아니야. 왜 나를 근데 선택했어? 그냥 처음부터 너였어. 그냥 처음부터 너였어. 아 그래? 아 그래? 어. 깜짝 놀랐어. 어. 열심히 해볼게. 어, 나도 열심히. 한국무용이랑 같이 뭐 해본 적 없지? 전혀 없어. 나 되게 좋아해, 한국무용. 아, 진짜? 좋네. 멍이 왜 이렇게 들었냐? 아, 그러니까 내가 나 준혁이랑 춤추면서 그럼 준혁이 잠깐 아니, 어, 나도 준혁이 정말 좋은 댄서고 좋은 동생이고 한데 그때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. 아 왜? 어, 그러니까 뭔가 약간 경쟁 상대? 아 진짜? 약간 뭔가 이렇게도 약간 보이더라고. 아 뭐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좀 욕심이 나니까. 그러니까 말 뭐지? 질투 어, 조금의. 아, 그래? 과거는 과거고. 현재는 그래? 현재다. 어. 너무 웃겨, 오빠. 어. We are K-pop, Mnet.